안녕하세요. 작가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리 추천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사실 26년간 다이어리를 써왔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이어리를 써왔으니까 정말 수많은 다이어리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성과를 준 다이어리가 뭐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이어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정말 자기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 뭐 이런 줄 같은 거 거진 거 없는 그런 다이어리.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다이어리. 그냥 공책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리고 달력이 있는 플래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써왔던 다이어리를 한번 소개를 쭉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2004년에 샀던 다이어리인데요. 그 마린 블루스 캐릭터 혹시 아시나요? 마린 블루스 그 다이어리예요. 이게 날짜가 다 있고 안은 무지인데 안에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서 너무 귀여워서 이게 한때 구매 열풍이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5년 전이네요. 네, 15년 전에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보니까 딱 두 페이지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지금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있는 다이어리는 안 쓰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쁘긴 한데 이것도 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뭐 직업, 해야 될 일, 이런 사람마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놓고 1년에 딱 두 페이지를 채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제가 거의 10년간 써왔던 프랭클린 플래너입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는 굉장히 플래너 중에서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바인더로 돼 있는 플래너예요. 바인더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양식을 자기가 끼워 넣을 수 있죠. 근데 프랭클린 플래너는 저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쓸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프랭클린 플래너를 뒤돌아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사람을 쓸데없이 바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인더 플래너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그런데 직업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자신한테 맞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맞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에서 가장 나쁜 점으로 꼽는 거는 줄이 그어져 있는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빡빡하게 줄이 그어진 거는 사실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인더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는 바인더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네. 이게 커버를 따로 있고 안에 속지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인더로 뭔가 이렇게 내가 무슨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기도 굉장히 힘들고 양식이 이미 있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저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바인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써왔던 플래너 중에 이 액션데이라는 플래너가 있어요. 근데 이 액션데이라는 플래너는 제가 최고의 플래너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플래너예요. 이게 사실 한국판이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미국 아마존에서 파는 플래너인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좀 제가 해볼게요. 일단은 액션 데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지금 이 플래너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꼭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완수하기 전에 우리가 꼭 읽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한글판이 나오지 않아서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뭐 애티튜드, 태도,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1년 목표는 무엇인가, 일주일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이 플래너의 정말 장점은 뭐냐면요, 습관을 고치게 만드는 플래너입니다. 이거를 또 추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다이어리를 쓰고 나서부터 굉장히 아웃풋이 많았어요. 지필을 꼭 올해는 몇 권을 해야 돼요,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목표를 이루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이걸 갖고 나왔고요. 아쉽게도 저는 2014년에 이거를 썼는데 2014년밖에 못 썼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아마존
에서밖에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국 달력이 없어요. 이렇게 달력을 보면은 미국 달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 다이어리를 써서 굉장히 확실한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쓰다가 이제 2015년에는 스타벅스에 꽂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몰스킨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오는 플래너 있잖아요. 이거를 썼는데 확실히 아웃풋의 그런 강도가 달랐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정말 체계적으로 아웃풋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거는 그냥 다이어리, 보통 다이어리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제가 이런 작은 플래너인지 몰라도 위클리 다이어리를 쓰게 됐는데, 이 위클리도 얼마 많이 못 쓰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쓰는 용도에 따라 다른 게, 나는 정말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요것도 본인에게 맞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효과를 본 거는 이거였어요. 예, 액션데이라는. 그래서 그러고 있었죠. 이거를 2014년도에 이 좋은 거를 만나고 나서 못 만났어요. 한국에 정식 발매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거를 제가 우연한 계기에 또 발견을 해서 구매를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9년 액션데이라는 플래너를 샀어요. 이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이거 걸어놓을게요. 요거는 뭐 이런 스프링 형식도 있고, 이런 노트 형식, 제본이 되어 있는 노트 형식도 있어서 본인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정하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그 목표가 실행되게 도와줄 시스템 다이어리를 원하시는 분은 저는 이 액션데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2019년에는 저 액션데이하고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고, 2019년에는 제가 어떤 아웃풋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액션데이가 확실히 저에게 목표에 대한 행동을 해주게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너무 1년 동안 잘 썼기 때문에 결과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단은 자신의 목표를 만들기 전에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조금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영어로 써져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주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여러분들이 이루신 바를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